아이고 참 운빨겜. 최적화 램리니블. 엥? 모임? 꽃샘 배터리 둬야 다 좋은데. 꽃샘 들고 갈까? 용해 축전기 백수. 축전기? 백수? 용해? 백수. 닷. 금강석. 작은 상자 탐색. 고샘추위 하나 더 먹는 것도 좋았을 텐데. 백소 메아리. 냉정함. 킹선 갓슬기. 오호. 오호. 하짐석 박제. 카드 제거 서비스. 제거를 좀 더 보고 구체를 더 만들까? 융합 들고 다니까? 곤충 박제. 금강저 일제 사격. 금강저는 몇 템 더 주고 이런 거 표시 안 되겠지 당연히. 번개 꽃샘추위 병번탐색 병탐조치. 다시 시작. 유성 타격. 과피팡 선 넣고 엘리트 잡으러 갈까? 엘리트 딱대.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는데 불탄 엘리트가 있네. 사실 가로수의 플러스는 뒷광고가 아닐까? 이딴 김을 3000시간이나 할 리가 없는데 큐큐큐. 아 들켰네. 죄송합니다.
안 들킬 줄 알았는데. 얻어내기. 얇은 데 깔 건데 일단 걷어내기는 넣어놓자. 근데 대기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. 아니 왜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나와? 이게 아닌데. 알고리즘 포화론 베개, 백년 퍼즐, 광선 빠따주, 슈바. 정말 감사합니다, 파괴 광선님. 전기 역학. 전기역학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지? 진짜 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. 몹시 오랜만에. 아, 아이. 잘못 눈. 서순이라니 잘못 눌렀다고 해주세요. 터보. 배달원. 다음에 칼지 나오면 뭘로 잡냐? 재활용. 헬로월드. 서순. 얻어내기. 재활용 쓸 것 같으면 그 얻어내기를 적극적으로 써야겠지.
와, 병포까지. 근데 병포에 넣을 거 없는데. 아니, 역학 관계밖에 없는데 왜 병풍 당하고 날림. 어차피 병탐이면은 역학보다는 에헤이. 일제 사격. 왜 저것만 나옴? 어둠이 있으니까 이제 뭐 어둠이 딜해야지. 어둠이 현둠이. 지우기 애매한 것들 많네. 수비 이런 거 났으면 지웠을 텐데. 안 돼, 내 어둠. 죽는다. 방법이 없네. 다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. 아, 저거 있다. 돕고 있다. 도구가 먹었다. 근데 변성해서 변성 나오는 거는 어쩌자는 거지?
구원해. 아니 뭐 도마뱀 꼬리 이긴 해. 재활용이 좀 무리했나? 서지 있고 무지개 있지 되게. 서지 없네? 들고 가자. 트윕기 트윕기 들고 가자. 근데 밀집 안 나오면은 또 답이 없다. 밀집 제발 제발 소비. 아니 왜 밀집이 안 나와? 아까 밀집 많이 나왔는데 아까는 밀집 많이 나오고 나서 죽었고 그 뒤에는 밀집이 없네. 그냥 밀업진 님 밀업 밀집이 어디에 몰려있어 자꾸. 재생포션 에너자이저 지금 병탐이라 에너자이저 어떻게 좀 잘만 묶어놓으면. 아이고 저건 좋네. 펌팔 드라이버 알고리즘 안 키우네. 탄덤 케이블 소비 제발 요님. 에서 소비 나옴. 내봄 기계학습 조각몸 방열판 방열을 먹어야 하나? 조각을 먹어야 하나? 반복 일단 반복 들고 가고. 아 이건 안 먹고 역학 안 먹고 스택은 들고 가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재활용 쓰는 덱일 거면은 필요한 것만 챙기고. 이거는 반복 먹는데 이거는 조각을 먹나 방열을 먹나? 병탐이니까 방열이 나은 것 같다가도 조각 몸 없으면 결국에 말짱꽝 아닌가 싶고. 조각 먹자. 기계학습 포션 벨트 카드 제거 앞에 상점 하나 더 있는데 포션 벨트를 살까? 소비는 별도 만들 것 같고. 앞에 상점에서 더 좋은 거 찾아보자. 아이고 물결표 뿡 뿡뿡뿡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뿡 뿡뿡뿡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대본 유출 걷어내기 2장에 에너자이저 기계학습 기계학습 컴파일 드라이버 반복 몸
기교의 학습. 공생 바이러스 혼돈 파괴 망단.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. 되게 강화할 만한 게 맞네. 오른쪽으로 가자. 아하오 와하오. 수비가 별로 없네. 실명. 강선. 광기. 싸워볼 만할 것 같은데 이거는. 마 속이니 사실이나. 사실 내자. 세머항 나이스. 이강문 개 이득각 봤다 진짜. 다센 꼬리. 알고리즘 그냥 뺄 것 같아. 저거 다시 한 바퀴 못 돌릴 것 같은데. 알고리즘 생각해보니까 과도자에서 쿠션 먹었어야 했네. 다이얼판 방열맨.
아니 뭔 역할이 두 개가 남아.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. 아니 재생 포션 안돼 안돼 메아리 극한의 손해. 아니 무슨 파충류술사 한턴에 잡냐. 아니 내 재생 포션 내 포션 정말 디펙트는 더 좋다. 서재의 편향이요. 서재 없는 서재 편향. 그냥 서재. 디펙트 왜 이렇게 센? 왜냐면 디펙트니까. 달팽이는 좀 다르게 해야겠죠. 첫 턴에 메아리 쓰고 냉기 올리면서 파워카드 천천히 두 번씩 쓰면서 앞에 없지. 죽은 편향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. 헬로월드 도라인가. 그냥 어둠 존버하다가 22번째에서 잡읍시다. 달팽이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. 한 바퀴 더 돌리고 20킬백 나올 거니까 레디 죽하고. 안 돼! 킬각이었는데 바보. 사실 인성 드림
아까 20 썼으면 투이키 1스택인데 킬각 놓쳐서 투이키 0스택 됐네. 달팽이한테는 인성질 해도 됨. 이거 기계학습 강화해가지고 첫 턴에 방열판 템포 올리자. 데이터 디스크 포션을 3개 중에 뭘 사지? 수용포가 제일 나은가? 혼돈이 나은가? 아니면 유성 타격이 나은가? 유성 타격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. 유성 타격이 나을 수도 있겠다. 이중 시전이 강화가 안 돼 있는데. 유성 타격 재활용만 해도 코스트는 잔뜩 받아올 수 있으니까. 어, 창공. 이제 스톨링 할 수 있다. 와, 진짜 방열판 하나가 템포를 이렇게까지 올려? 방열판 개좋다. 창반 거의 2턴 킬인데? 아니, 2턴 킬 했네. 거의가 아니라 부팅 과정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고. 다 디스니까 하나만 해도 되겠다. 아닌가, 첫 턴에 이렇게 카드 많이 쓸 거면은 부팅 더블이 나은 거 아닌가. 메아리 안 써도 돼. 그니까 메아리 달팽이 잡을 때처럼 안 해도 되겠지. 퍼즐 빼고 들어보는 게 나은가? 서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폭풍 지금 나오는 거고서 서지까지 쓰자. 아, 왜 안 나오는데? 이러면 결국에 파워를 다 빼네. 다음 턴에 아무것도 못한다.
가는 결국에 재활용하는 용도로만 썼네. 이번 턴 이번 턴이 몇 턴이었지? 단타 남아 있었네. 심장 허접해. 어서 색 아 골드 스냅으로 길을 하고 싶은데 1대 모자람. 심장색 상대가 안되는구만. 빔 돈돈 돈 팩트. 도구 이번 게임 MVP 35힐 세머항 46힐 세머항 진짜 좋네. 그레민불 19번 발동 황금우상 214골드 요거 보는 재미가 있네. 작은 상자 상자 하나 만듦. 작은 상자 개쓰레기. 곤충박제 429딜 열. 아 이거 근데 저거 거인의 머리가 다 처먹었잖아. 100에 11힐 100년 퍼즐 27장 드루 염주 아무것도 안함. 두 턴마다 구체 슬롯을 얻습니다. 구체 슬롯을 24개 만든 24개 만든 거 보니까 이게 저거 그 뭐냐 룬 축전기랑 비교해보면은 답이 없다. 판금 케이블 암흑 구체 23번 발동 아니구나 냉기 23번 어둠 9번 플라즈마 6번 역시 냉기가 좀 든든하지. 부채도 은근히 20방어나 얻었네. 룬축전기 투입기는 반성 좀 해야.